빨간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난 이거야. 와, 행복하다.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들고 간 매진이다. 와, 진짜 싸다. 들어야 돼. 아. 어마어마 대박이죠. 몇 개 쟁여와야 될 것 같아. 와, 너무 저렴해. 너무 저렴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홈플러스 가격이 착해. 홈플러스를 털러 와봤습니다. 와,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음료 코너부터. 우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윌리를 찾아서. 홈플러스에 오면 PB를 찾아서 라는 게 있는데요, 홈플러스에 PB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홈플러스 안에 595개의 PB 브랜드들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신플러스라고 빨간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게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얘 사이다 차이가 얼마 차이 나는 거야? 1700원? 1700원 차이 난다. 와, 이거 사이다 하나 사야겠다. 아, 어우, 감사합니다. 김치만두 대박. 역시 시식이 짱이지. 많이 맛있죠?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존맛. 나눠져 있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진짜 맛있어요. 5천. 플러스티도 맛있어요. 방금 먹은 게 이거예요? 네, 이거 진짜 맛있다. 네. 이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990원밖에 안 해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오! 이거.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 시그니처 물티슈. 홈플러스 이거 PB 브랜드 그건데, 이거 완전 그냥 쌓아갖고 사간다는 그 물티슈. 하나에 1,000원? 31일 만에 100만 개 판매 돌파한 물티슈래. 두께도 되게 두툼하고 좋다고 하는데, 이거 1,000원밖에 안 해. 와, 이거 몇 개 살까? 와, 이거 진짜 많다. 와. 감자칩이다. 오, 이거 1,000원밖에 안 해. 대박. 이것도 신플러스 그거 PB 브랜드 제품인데 1,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하나 먹을래? 감자칩은 소중하니까. 오, 핫스파이시도 있어. 이거 난 이거야. 난 매운 걸 좋아하거든. 오, 왕새우. 이것도 사람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790원. 하나 담겠습니다. 이야, 나 새우과자 완전 좋아하는데 이것도 1,000원. 먹을 것만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보이는 거를. 너무 근데 많아갖고 다 너무 사고 싶어. 일단 오늘 저는 홈플러스에 PB 브랜드를 노리러 왔습니다. 카라멜 꽈배기 이것도 맛있겠다. 짱이야도 있는데 나는 짱이야는 안 먹고 이것만 먹고 싶어. 차들도 있어요. 또 추운 날에는 차를 마셔줘야죠. 생강차, 쌍화차, 대추차. 어떤 게 좋은 거 같아? 대추? 대추 오케이. 대추로 겟. 근데 생강차는 3개, 쌍화차 2개, 대추차 하나면 대추차가 제일 덜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강차가 제일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만의 뇌피셜을 합니다. 잘 나가니까 많이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요? 대추차 오케이. 대추차로 고고. 와, 여기 진짜 너무 행복하다. 오, 이거 존맛탱이잖아.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네. 초록색. 아, 초록색. 이건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추장 질개면. 이거 요즘에 SNS에서 핫한 라면. 이것도 하나 담아. 그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비비고 소고기죽.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맛있다. 네. 어머니도 이거 사셨어요? 먹어보고서 네. 판매하라고 주셔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예. 사신 거는 아니고요? 본사가면은 하나씩. 역시 CJ 그냥 지나갈 순 없지. 전복죽 하나. 스팸에서 마라맛이 새로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다. 8,490원? 이것도 한번 사볼까? 매콤 불맛 소스 스팸도 있고 치즈도 있어요? 나 그동안 세상과 동떨어져 살았나 봐. 나 이런 거 왜 처음 봤지? 근데 이거 내가 먹을까 이거를? 안 먹을 것 같아? 사지 말까? 실은 집에 스팸이 있어. 여기는 소스류. 나는 오늘 여기서 참기름을 사고 싶어. 여기 또 그 PB 브랜드 참기름이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사고 싶다. 캡사이신. 참기름 여기 있다. 뭐야? 이거 다 털어갔나 봐, 사람들이. 딱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이거 봐. 와, 이거 유명하다니까. 참기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 털어갔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답이었지? 와, 들기름도 진짜 싸다. 3,790원. 와. 내가 또 전에 먹는 걸 좋아했고. 오, 이것도 있네? 다 있다, 다 있어. 일단 부침가루 하나랑 튀김가루는 오늘은 해표 걸로 한번 사볼게요. 요게 좀 신상 껍데기처럼 생겨갖고 하나는 홈플러스 거랑 해표 거랑. 제가 전을 좋아하는데 왜 부침이랑 튀김가루 두 개를 사냐면요, 부침개를 할 때 튀김가루를 같이 섞어 넣어야지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거든요. 인정? 인정. 먹자랄? 또 이렇게 추운 날에는 뜨끈뜨끈한 우동이죠. 새우튀김 우동하고 김치찌개 우동 있는데 두 개 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동 진짜 좋아해. 저 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나나. 나도 바나나 우유를 좋아해서 이것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포기김치 신플러스 거 지금 하나 남았어요. 지금 매진이야, 매진. 내가 이제 들고 간 매진이다. 16,050원. 3.5kg에. 이거 사람들 진짜 많이 사나 봐. 사갈까? 패스.
얼마 전에 김장을 해갖고. 근데 이거 매진이네요. 이건 향수 아니에요? 마두. 오, 이것도 완전 유명하잖아. 자이언트 한판 불고기, 자이언트 한판 오리, 고추장 불고기. 두 개 다 살까? 뭘 더 좋아해? 불고기. 그럼 불고기만 사자. 그래? 아니야, 오리도 살래. 와. 오. 부채살 13,731원. 진짜 싸다. 13,000원? 어? 얘도 13,000원인데? 좀 더 큰 걸로 사야지. 까메까메. 새우도 이것도 사야지. 냉동 블루베리. 우유에다가 갈아서 같이 먹으면 개꿀. 완전 맛있어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와, 이거 평생 먹을 수 있겠는데. 호두 왜 이렇게 많아? 9,990원? 900g. 홈플러스 시그니처래요. 심심할 때 하나씩 편집하면서 먹으면 딱 좋겠다. 안녕하세요. 끝! 와, 이렇게 많이 샀는데 13만원 밖에 안 나왔어. 대박. 자, 이제 생활용품 관으로 왔습니다. 원래 여기부터 돌아야 되는데 모르고 식품을 먼저 돌아버렸네요. 그냥 가볼까요? 와, 여기 욕실에 다이소보다 싸다. 2,990원. 색깔도 이쁘다. 이 휴지도 사람들 많이 샀던데 저는 집에 휴지가 많아서. 우와, 여기는 다 1,000원이에요. 엄청 많아요. 수세미, 이 수세미 되게 잘 닦이거든요. 고무장갑도 집에 내가 많이 사놨고. 아, 이거 청소할 때 싹싹싹싹 완전 좋지 이거. 이것이 바로 자취생이다. 손잡이 수세미? 청소할 때 좋겠다 이거 수세미. 믹싱볼 8,990원. 짠. 기록님에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와, 여기 냄비 좋다 여러분. 여기 스텐냄비랑 양수냄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좋은데요? 하지만 집에도 냄비가 많아서. 여기 양념스프는 되게 오리처럼 생겼어. 딱딱딱딱. 여기 진짜 다 완전 조리용품 대박이야 진짜. 와, 튼튼하고 좋아? 어, 하나씩 다 사고 싶다. 다 사고 싶어? 쫙 사잖아? 어. 그래도 얼마 안 해? 그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나중에 진짜 한번 털러 와야겠다. 오케이, 좋아. 굿. 와, 이거 진짜 싸다. 2,990원? 어, 나 이거 사야 돼. 나 이거 사야 돼. 어, 기름솔? 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옥수수 버터. 옥수수 버터 구이할 걸? 옥수수 버터 만들어야 돼. 옥수수 버터? 옥수수 버터. 오케이, 옥수수 오케이. 버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못 사. 저번에 못 찍었어. 아, 그거 없어서 못 찍었어? 어, 사, 사. 한빙빙이 좋아하는 옥수수 버터.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 좋아. 기분 좋아? 이건 뭐야? 어? 이거 뭐야? 으깨기? 이름이 으깨기래. 감자. 삶은 다음에 어. 이걸로. 아, 으깨는 거야? 근데 진짜 너무 싸다. 가격 대박이다. 어, 그거 괜찮다. 아, 그거는 홈플러스 아니네. 그래서 비싸네, 오빠. 아, 그래서 비싼 거구나. 어. 그거 내 돈 주고 살게, 이거. 응, 아니, 내가 사줄게, 오빠. 어, 아니, 괜찮아. 내가 사줄게.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5,600원. 5,600원? 비싸네. 어. 아까랑 퀄이 틀린데 이게 더 비싸. 아까 2,990원. 이거 3,790원? 크기도 작고? 퀄이 틀려. 퀄이 틀려? 만지나? 만져보면? 어. 보들보들? 어. 거칠부들. 거칠부들. 좋은 거 너무 많다. 저 영상 찍을 때 행거 하나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려고 했는데 지금 행거가 19,900원. 화이트 블랙인데 저는 화이트 좋아할 거 화이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핵좋아. 2만원, 19,900원. 와우. 이야. 현미누룽지 2,990원? 끓여 먹으면 진짜 좋아요. 얘도 사야겠다. 구이 한 통. 네. 와, 여러분 집에 가려고 하는데 칸타타 큰 거 1,000원이에요. 390. 이거 쓸어야 돼. 쓸어야 돼? 쓸어야 돼. 쓸어야 돼. 처음 봤어, 진짜. 처음 봤어? 요 이제 작은 사이즈가 1,300원 이러는 거 봤거든요. 큰 사이즈가 1,000원인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보다 싼 거예요? 인터넷은 안 쳐봤는데 인터넷 쳐도 이 정도 금액 안 나올 것 같은데? 확실진 않아요. 아, 네. 자, 이렇게 장을 엄청 많이 봤는데요. 이제 집으로 짠! 자, 이렇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냉동식품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물건을 샀을까요? 와, 이거 2만원 크기인데 2,990원밖에 안 해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닭발이나 매운 오징어 볶음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끓여 먹어도 맛있고 좀 입맛이 없을 때 이럴 때 누룽지 끓여 먹으면 좋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볶음 숟가락, 비룡님 거. 이거 욕실아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홈플러스 그 PB 브랜드 심플러스 건데 2,990원. 색깔도 마음에 들어. 이거 맛있는 거 아세요? 이거 심심할 때 먹으려고 샀습니다. 이 천안의 수세미 하나. 실속 명란. 제가 명란젓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려 700g이나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흰 쌀밥에 명란젓 딱 올린 다음에 참기름 싹 해갖고
명란 파스타 해먹어도 맛있고 정말 명란젓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홈플러스 그 PB 브랜드 제품인데 요것도 비룡님이 요리하실 때 필요하다고 하셔갖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박스. 와, 너무 행복하다 정말. 따먹는 홍시인데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딱 이렇게 입 심심할 때 딱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두 개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부침개나 뭐 감바스 같은 거 해먹을 때 넣으려고 냉동새우 부채살인데요. 시식코너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입에서 막 사르르르 녹아요. 그래갖고 또 구입을 했고 이거 빨리 구워 먹어야겠어요. 시식했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이것도 구입을 해봤고 냉동 블루베리인데 1kg에 5,990원. 와, 이것도 심플러스 제품이거든요. 진짜 저렴하지 않아요? 이것도 홈플러스 제품이고 9,990원인데 양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몇 달은 먹을 것 같아요. 튀김가루 이것도 홈플러스 제품인데 1,000원. 그리고 홈플러스에 가면 꼭 사와야 되는 거 참기름 싹 쓸어갔는데 제가 그중에서 남은 참기름을 사왔고요. 320이거든요? 근데 5,990원이에요.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완전 대란인 시그니처 물티슈도 쟁여왔는데요. 이거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물티슈가 진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오! 와, 내가 갖고 있는 물티슈가 어딨지? 요게 다른 그 회사의 PB 브랜드인가 아마 그럴 건데 일단 옆에도 보시면 이 두툼함이 되게 다르고 물론 제가 이거 좀 쓴 거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두꺼워요. 물티슈를 한 장씩 뽑아서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홈플러스 제품, 여기가 타사 브랜드. 완전 대박이죠? 이거는 핵 얇잖아요. 요거는 되게 두툼하고 크기도 요게 훨씬 더 커요. 완전 괜찮은데? 이거 물티슈 사러 여기 홈플러스 가야겠는데? 이거는 아까우니까 이따가 방 닦고 이것저것 닦고 하겠습니다. 다음 카라멜 꽈배기 1,000원.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맛있다고들 하셔갖고 하나씩 구입을 해봤습니다. 두 개 들어있는 거예요. 대추차인데 이것도 심플러스 제품이고 한 포씩 해갖고 30개가 들어있는데 감기 걸렸을 때 대추차가 되게 좋잖아요. 아까 그 감자칩 똑같은 건데요. 좀 매운맛 감자칩이에요. 1,000원짜리. 오, 짜잔, 맛있겠죠? 매워요. 맛있다. 이거 1,000원이면 진짜 가성비 갑이다. 가갖고 이거 진짜 몇 개 쟁여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홈플러스 이제 PB 브랜드 제품인데 9,990원이고 여기 사이로 이렇게 고기가 보이는데 고기 질이 일단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맛있을 것 같아갖고 구입을 해봤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있어요. 나는 한판 불고기라고 해서 한 판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무려 두 판이 들어있습니다. 괜찮다. 요거 괜찮다 진짜. 이거는 자이언트 한판 오리 고추장 불고기인데 8,990원이에요. 아까 그 소고기보다는 1,000원 더 싸고. 아, 군침 돌아. 아, 배고파. 요것도 이렇게 두 판. 무항생제 1등급.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풀무원 거고 노엣지 꽉찬 토핑 피자. 피자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시식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5,99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와, 저는 냉동 피자 하면 진짜 맛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시식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시식이라서 그런가? 이것도 이제 홈플러스 제품인데 1,990원이에요. 이거 여러분 딱 보면 아시죠? 이거 맛있는 초콜릿인 거. 마지막 박스. 다들 아시죠?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라이트랑 기본이랑 있는 거 구입을 해봤고요. 이것도 홈플러스 제품이고 1,000원이에요 가격. 새우칩 너무 맛있잖아요. 이거는 고추장찌개면인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요즘 SNS에서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맛일지 궁금해갖고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홈플러스 제품인데 1kg인데 1,690원이에요. 비비고 왕교자 만두인데요. 비비고가 맛있다고 해갖고 이것도 이렇게 3개 묶음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790원이에요.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홈플러스 제품이에요. 1.5L 사이다가 1,000원이에요. 14,900원이었어? 와... 와, 저 이거 19,900원인가인지 알고 샀거든요? 19,900원. 근데 14,900원이었어요. 지금 영수증 보니까. 2단 한 건데 14,900원이래요. 촬영할 때 옷을 걸어두고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행거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너무 저렴하니까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의심도 약간 들긴 해요. 너무 저렴해. 너무 저렴해. 제가 전에 인터넷에서 저렴한 1단 행거를 샀었는데 애들이 막 다리가 막 약해갖고 막 뭐 하나만 걸면 애들이 막 술에 취한 듯이 막 이래갖고 버렸거든요. 이게 어떨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홈플러스에서 한번 장을 봐봤는데요. 너무 넓어갖고 다 둘러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신나는 쇼핑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감자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오늘 쇼핑한 가격이 한 35만원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하니까 한 20만원 정도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이사와서 먹을 게 없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것도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